지난 주말에 난리가 났었죠. 자세한 영문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인 3월 22일에 쉐보레가 오랜만에 출시할 신형 트렉스의 시작 가격이 지난 주말에 공식 홈페이지에 잠시 노출이 되면서 한마디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초의 시작 가격이 2,040만원 정도에서 풀옵션이 2,8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쉐보레 전시장에서 보낸 문자가 기정사실화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에 확실히 정점을 찍은 것 같은 2,052만원이라는 시작가격을 보고 난리가 난 것이죠. 반응은 거의 활화산처럼 순식간으로 뜨거워졌는데 트렉스 2,052만원이라는 키워드로 수백 건의 게시물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블로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매체에서도 이 소식을 전달했고요. 구글 링을 해보면 국내 대표 커뮤니티인 폼프나 클리앙, 고베드림 등에서도 이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광하는 것일까요? 트렉스의 기존 가격표를 먼저 보면 LX 즉 기본 트림이죠. 시작 가격은 1,920만원이었습니다. 주말에 유출된 가격이 2,052만원이라면 그래도 132만원이 인상된 것인데요. 최근 신차의 가격이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불씨를 지핀 것 같은데요. 예전이라면 소형 차량이라고 할 때 보통 한 1,000만원 후반대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기준이 2,000 거의 중반대까지 올라오면서 2,052만원이라는 2,000만원 극초반대의 가격에 두 눈은 놀라게 됐고요. 가슴은 열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출시 가격과 관련되어서 오늘 업계에 계신 지인들과 대리점 몇 군데를 추가로 문의해봤는데 현재까지 정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실제 차량이 먼저 유출되거나 트림이 먼저 공개되는 경우는 간간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처럼 공식 홈페이지에 가격이 유출된 적은 거의 없었는데요. 이 문제로 제조사나 소비자 모두 긴장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당황스러운데요. 정말 이 가격에 출시가 될 수 있을지는 이번 주 수요일 3월 22일에 정식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이틀 정도 남았어요. 조금 여유롭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가 출시되기 전에 신형 트렉스 품평회에 이미 다녀오신 분들이 있죠. 공통적으로 디자인은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것이고요. 당시 카탈로그에 적혀진 가격을 보고 기본 가격보다는 오히려 중간 트림의 가격이 좋았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열광하시는 기본 트림은 소형차에서는 말 그대로 깡통이고요. 소형차를 지금까지 구입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훨씬 깡통일 수 있어요. 쉐보레의 경우 프리미어 정도의 트림이 기본과 중간 트림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 트렉스의 경우 이 정도가 되어야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추가되었고요. 아날로그 계기판이 제공되기 때문에 최신 차량을 구입하시면서 기본 트림 자체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식 출시 전에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기본 깡통 트림인 LS가 쉐보레의 가장 하이 트림이죠. 미국 시장에서는 트림이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 트림의 구성 내용을 보면 국내 어떤 트림으로 출시가 될지 예상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공홈에 접속했는데요. 신형 트렉스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가격은 2만 $400부터 시작하죠. 하나로 약 2,670만원 정도가 되는데 국내는 2,052만원이라서 이 정보가 유출되면서 난리가 난 것이에요. 미국 공식 홈페이지와 디자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상품성을 맞추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에 오픈될 정보는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채널에서 오해했던 정보가 하나 있는데 11인치 컬러 터치스크린 멀티미디어가 기본으로 제공된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미국 공홈을 보여드리는 건데 미국 공홈을 보면 이용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용 가능이라 우리말로 하면 옵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럼 전체 트림 한번 볼게요. LS, 1RS, LT, 2RS, 액티브 이렇게 다섯 개의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수요일이 되어야지 정확히 트림을 알 수 있지만 다섯 개의 트림보다는 4개 또는 3개의 트림이 유력한 상태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11인치 인포테인먼트는 모든 트림에서 기본으로 제공할까요? 트림 세부 정보를 보면 LS와 1RS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내 트림에서 LS가 기본 트림이라면 이 트림에는 11인치 인포테인먼트는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물론 저 역시 2,052만원에 11인치 인포테인먼트가 기본적으로 제공된다면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고 싶은데 이건 여러분도 이미 아실 것 같고요.
기본 트림에서 11인치는 만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 트림에는 어떤 인포테인먼트가 제공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시죠? 미국 시장에서는 베젤이 두꺼운 8인치 인포테인먼트가 기본이라서 이것과 동일할 것 같네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카 플레이가 무선으로 기본 제공됩니다. 또한 블루투스 오디오는 당연히 제공됩니다. 가장 낮은 LS트림에서도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속도를 고정해서 고속도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놀라운 점이라면 모든 트림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기본으로 제공되네요. 이 기능은 국내에서 최근까지만 해도 고급 차량에서 제공되는 기능이었는데 쉐보레에서는 경차 바로 위에 소형급 차량에서도 이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기본 트림의 레이싱 스포츠 트림인 원 RS 트림에서도 8인치 인포테인먼트가 제공되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약간의 디자인 차이와 1열 시트에 5열 시트가 제공되네요. 그리고 원격 시동과 1열 선루프도 원 RS부터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상위 차량인 트레일 블레이저와 트렉스는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다고 알려드렸죠. 디자인도 다르고요. 파워트레인도 다르고 심지어는 2열 승차감을 좌우하는 서스펜션도 다르다고 알려드렸어요. 이걸 다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아직 못 보셨다면 채널의 영상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형 트렉스에는 1열 선루프만 제공합니다. 2열에 자주 탑승하고 선루프가 필요하다면 트레일 블레이저 구입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이번에는 중간 트림인 LT에는 어떤 편의사항과 기능이 제공될까요? LT 트림부터는 드디어 11인치 인포테인먼트가 선택 또는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최신 차량에서 있으면 너무 편리한 LFA, 중앙으로 알아서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이죠. 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인텔리전트 오토 하이빔도 중간 트림인 LT부터 제공합니다. 여기에 8인치 디지털 계기판, 스마트키 시동, LED DRL 즉 주간주행 등이죠. 이 기능도 LT 트림부터 제공합니다. 무선 충전 기능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간 트림이 LT가 될지 아니면 프리미어가 될지 이번 주 수요일에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중간 트림이 가성비를 포함해서 최신 차량다운 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림을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네요. 8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LT 트림에서 기본이라면 기본 트림은 아날로그 계기판이라는 것이죠. 디자인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기본 트림 LS에서는 아날로그 계기판이 이렇게 제공됩니다. 8인치 인포테인먼트와 3개의 원형 디자인의 공조위까지 꼭 참고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기본 LS 트림입니다. 중간 트림인 LT의 실내는 이렇게 생겼고요. 8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작은 LCD 창이 포함된 공조위 컨트롤은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지만 중간 트림인 LT 트림 정도 되어야 제공한다는 점을 꼭 체크하시고요. 지금 알려드린 정보는 미국 홈페이지 기준으로 알려드렸는데 일부 기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 출시된 차량도 비슷한 구성이라서 중간 트림은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특히 품평회를 먼저 다녀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중간 트림이 가장 좋았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편의사항과 구성을 갖추고 한 2,500만원 전으로 출시가 된다면 상품성은 괜찮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최상위 트림인 RS는 랠리 스포츠의 약자죠. 역동성을 강조한 트림입니다. 실내를 먼저 보면 레드 색상 포인트 디자인의 송풍구, 대시보드, 스티어링 휠에 이 레드 포인트가 삽입되면서 강렬한 느낌을 연출하죠. 대부분의 편의사항이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전동 선루프나 오디오 옵션 등만 추가하면 되는데 이 트림이 바로 RS 트림입니다. 스마트키만 소지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키 없이 오픈이 가능하고요. 8A 조절이 가능한 전동 시트, 동승석까지 온열 시트를 제공하는데 국내 환경에서는 통풍 시트가 꼭 필수라서 수요일에 꼭 확인해 봐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통풍 시트가 될 것 같네요. 액티브 트림은 오프로드 디자인이죠. 많은 분들이 반했던 디자인이 바로 액티브 트림이고요. 매기 수염이 없는 확실히 다른 디자인이죠. 참고로 RS 트림은 매기 수염이 있는데 매기 수염을 블랙 색상으로 마감 처리했습니다. 실내에도 RS 트림은 레드 포인트 디자인을 추가했다면 액티브 트림은 옐로 포인트 디자인으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에 세부 정보가 공개될 신형 트렉스의 트림을 먼저 요약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가격과 트림 구성,
국내 트림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통풍 기능과 열선 시트, 오토홀드, 후방 감지 센서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수요일에 발표 현장에서 꼼꼼히 먼저 체크해보고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승기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